안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광복절로 휴장하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러면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하락했던 이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 어제 쉬어갖고 오늘 상승 탄력을 더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장 출발 상황도 잘 지켜보면서 전략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서 장 출발 준비해야 될까요? 장 시작 전에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개장 전 탑3.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 가져오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주식 펀드입니다. 펀드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최근 들어서 6월 달과 7월 달에 약 2조 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펀드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순유입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번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 뭐 8월 5일이었죠. 예, 급락을 좀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발생되지 않겠냐, 어게인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매력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 중에서 영국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 영국 자금이 좀 약간 단기성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지펀드 자금도 상당히 많이 좀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기성 물량들을 뭐 좀 신뢰해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단기적인 물량이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면 뭐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해외 쪽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보톡스 관련된 내용들인데, 해외 쪽에서 우리가 FB가 좀 유명하죠. FB에다가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지금 보톨륨 톡신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봄에 이제 주가가 다들 보면 이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 이번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거의든 뭐 주가가 한 12%? 많이는 뭐 13%에서 14%까지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보면 뭐 휴젤도 마찬가지고, 휴젤에다 파마 리서치에다가 지금 이제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해외에서 지금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저렴하면서 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하반기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관련 종목들을 장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조선업인데, 조선업이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뭐 HD 현대 그룹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조선 발주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100%를 넘겨서 지금 122%를 좀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자, 상반기에 이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하반기 쪽으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또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서브텍사스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두바이유도 마찬가지로 유가들의 상승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신조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저가 물량에 대한 이제 공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미국의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중국 안에서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이제 다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에 대한 발주량도 좀 증가될 거니까요. 조선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외국인의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톡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신입섭 전문위원이 오늘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왔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풍력 바람아 멈추지 마오. CS 윈드가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지난해 7월 인수한 세계 최대 화물건조물 생산업체 덴마크 블라트의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변전설비 프로젝트에서 단가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대 하부구조물 업체 중에 SK오션플랜트, 예전에 삼강 M&T로 더욱더 잘 기억하고 계시죠? 6월 4일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와 대만 팩마이어 1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직전 매출액에 대비해서 무려 45%짜리 그 해당되는 계약금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3,9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재킷 그리고 재킷 컴포넌트 공급권으로 지금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의 타워와 그다음 하부구조물 만드는 이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히 반등을 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풍력 관련주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기식 관련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부각이 됐다가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만 드리던 것이 이제 젊은이들도 면역력을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비타민C 이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아주 희망찬 미래가 보였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죄다 급락을 해가지고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트리가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갑자기 깜짝 상한가를 갔죠. 뉴트리가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이 15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79% 증가하는 엄청난 바닥권에서 V자 급반등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729억 원으로 8%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 5월 달에 에버콜라겐 타임, 그다음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할랄 인증 획득이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할랄 인구가 많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고요. 삼양식품도 보시면 할랄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동남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이 할랄 인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를 뚫는 데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따면은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한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 이 그 재료라는 것을 그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사랑 씨 하나만으로 홈쇼핑만 뚫던 것에서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때문에 밸류업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주입니다. 전력주 다시 전원 공급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제 이번 상승에 제가 말한 대로 신고가를 갈 거라고 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AI 주도주가 미국장에서 급반등하면서 추세 복귀를 다들 했습니다. 전부 다 10개월 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10개월 선에서 단 하나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서 반등해서 밑골이 달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고 나면 AI 주도주가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전력주 강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주가 움직인 배경에 해당되는 AI주들이 다시 추세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효성중원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반등했습니까? 20개월 선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 미국 시장의 어떤 레벨 업 수준이 다른 시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은 에너지는 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네.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